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유재석 저 아닙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 고발이라며 과거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유재석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아니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도 자신들이 유재석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유재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네. 건들 사람을 건드려라. 너희들이 감히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인 방송은 최대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툭 던져보고 건들면 지들이 한 건 했다고 할 거고 아니면 사과 없이 없던 일로 치겠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그만해라. 짜증난다. 가세연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시청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같아 정말 싫네요. 가로세로 연구소 마치 가족을 아간 시한폭탄을 들고 다니는 게임 같다. 아무나 걸려라인가? 라는 댓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님, 연예인들 이야기 그만하시고 나 좀 고소해 주세요 라고 아이디 최효정님께서 받아주셨네요.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확한 팩트가 좀 모질라다라는 반응인데 저는 이걸 빵으로 치면은 공갈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갈빵 크잖아요. 툭 두면 텅 폈어요. 공갈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게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